오늘은 다이어트에 관한 Q&A.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을 많이 뺄 수 있는가 단계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과연 뭔 짓을 했을까? 저희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저희의 뇌피셜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했다. 우린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질문을 저희가 정리를 딱 해봤습니다. Let's go! 첫 번째 질문. 루틴 좀 알려주세요. 루틴 좀 알려주세요. 루틴이 뭐예요? 패턴. 이게 기관별로 좀 나뉩니다. 처음에 이제 관 잡기 부분에서 사람 피끼를 빼는 작업이랄까요? 그러니까. 에헤이! 맞추세요! 진재우씨! 도착! 끝까지 뛰어야죠! 그때는 새벽에 일단 일어나요. 6시 반에 만나서 산을 올라가요. 2시간 정도 빡세게 하고 샤워를 하고 사무실 출근해요. 그러고 나서 먹방을 찍어요. 그럼 맛있게 먹었으니 먹은 만큼 운동합시다. 다시 저녁에 또 운동을 해요. 저녁엔 아침보다 운동이 좀 더 빡세져요. 하여튼 그래서 운동, 일, 운동, 잠 뛰고 토할 정도로 진짜 뻥아지고 헛구역질을 했어요. 근데 먹은 게 없어서 안 나와. 그때 막는 팀이 뭐라고 소리지? 토하면 어젯밤에 먹은 거다. 그럼. 당신 안 먹는 게 맞구만. 이렇게 갑니다.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한 2시간씩. 저는 헬스장 PT 기록 끊었습니다. 많이 늘어 만져. 많이 늘어 만져. 다섯. 올라가지. 여섯. 쭉. 저는 땅크 부부님들 그걸 좀 많이 이용했어요.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이렇게 30초간 진행합니다. 다음 하루에 어느 정도 드셨는지랑 어떤 운동을 했는지 일단 식단만 얘기해 주세요. 빡세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희는 사실 먹을 거 먹고 한 거예요. 각자먹방 일주일에 3번 4번씩 하는데 칼로리 오지는 것만 먹잖아요. 촬영 있는 날에는 촬영 한 끼, 없는 날에는 샐러드 한 끼. 그쵸. 어쨌든 1일 1끼 정도. 너무 폭식하고 싶을 때 어떻게 참는지. 아 이거는 안 참았는데요? 진짜 너무 폭식하고 싶을 때 먹었는데. 아 몰래 때려박았다? 치팅데이라고 치팅데이를 또 가졌어요. 네. 대신 저는 그랬어요. 먹고 다 비우고 나서 자니까 살 안 찌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하니까. 저는 진짜 먹고 싶을 때 아예 그 생각을 좀 막았어요. 먹고 싶으려고 하면 딴 생각하고 일을 막 바쁘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요. 자 다음 다이어트 약 같은 건 안 먹었나요? 저는 안 먹었어요. 메디슨을 일체 이용하지 않았어요. 정신 개조하면서 뭐가 개조당했냐면 먹은 만큼 찌고 운동한 만큼 빠진다. 몸은 정직한 거야. 많은 분들이 좋은 약을 추천해주지 않을까 덜 힘들고 먹으면서 살을 빼는 방법 알려주지 않을까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의지의 문제. 의지의 문제. 나는 다이어트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거 아니. 의지의 문제. 진짜 다이어트의 마음을 독하게 먹을 거면 지금 나가세요. 영상을 끄고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게 다이어트의 최고의 꿀팁이에요. 운동과 식습관, 주의할 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합리화를 하면 그냥 내일 운동 빡세게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예외는 없어요.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그만큼 운동하세요. 빡세게.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없었어요. 다이어트는 첫날이 제일 힘들어. 진짜 첫날이 제일 힘들고 드림 들고 일주일 하죠? 나머지 3주는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목표를 한 달 잡지 마시고 일주일 잡으세요. 자 다음 초PD님이 옆에 계시면 살을 뺄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아까 의지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의지의 문제는 초PD의 문제. 초PD가 있냐 없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없었으면 못 뺐어요. 나도 그 초반 일주일이 없었다면 저는 못 뺐어요. 트레이너로 전향할 생각 있어요? 강승 효트니스로 가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썸네일 출산 전 출산 후? 맞아요. 실제 출산을 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아 근데 기동씨가 몸이 진짜 홀쭉해졌어요. 아 그리고 다이어트하면 이게 좋아요. 정신과 몸이 진짜 건강해지는 게 스스로 느껴지고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내가 만약 과체중이다 하면 건강에 신호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무조건 빼세요. 사실 다이어트하기 전에 남자가 떡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아 개구라 그런 개구라. 생각을 했었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보니 마른 게 진짜 저희의 다이어트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뺀 시점부터 얼마나 유지를 하는가. 세 달을 유지를 해야 내 몸무게가 70kg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이어트가 지금 못하는 거는 의지의 차이다.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파이팅!